통화 김성곤 그 7과 의사소통 1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넌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I usually go shopping. 나는 보통 쇼핑을 가요. I'm going to go shopping tomorrow. Do you want to come? 나 내일 쇼핑 갈 예정인데. Be going to 동사 원형 예정이지. 자, 그 다음에 go ing 하면 이거는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말이지. 자, 그럴 건데. Do you want to come? 너도 같이 가고 싶니? 너도 올래? Sure, I'd love to. 물론 나도 원해. Would love to는 want랑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고 싶습니다. So what are you reading? 너 뭐 읽고 있어? Oh, it's your book about rowing. 조정 경기에 관한 글이에요. Do you like reading? 너 책 읽는 거 좋아해? Yes, I do. 그렇죠. 두로 물어봤으니 I usually read in my free time. 여가 시간에 책을 읽어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해? I usually play basketball with friends. 친구들이랑 농구하지.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그지? I usually go to movies. 보통 영화 보러 간단다. 자, Eric,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뭐 할 예정이야? I don't have any special plans.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Why don't we play badminton together? 같이 배드민턴 치는 거 치자. 자, why don't we는 let's 동사 원형이지, 그지? 또는 shall we랑 같이 우리 뭐뭐 하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지? Why don't we하고 why don't you는 다르지? Why don't 여기 we, 그 다음에 why don't you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렛츠고, 이거는 네가 뭐뭐 하는 게 어때? 너에 대해서 너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자,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ood. 좋구나. 좋은 생각이야. D,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방과 후에 뭐 할 예정이에요? Nothing special. 특별한 게 없네요. Why don't we? 같이 하자. Go to concert tonight. 오늘 저녁에 같이 가자. I'm sorry, but I'm tired. 미안하지만 피곤해. I need to get some sleep. 잠을 좀 자둘 필요 같다. Need to 동사원형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다음 다이얼로그.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지수? 여가 시간에 뭐하니? I usually read books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책 읽지. 수호야,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거야? This is Thursday. 이번 목요일에 특별한 게 없어. Why don't we? 같이 뭐뭐 하자. 공원에 같이 가자. Sounds good. 좋구나. 자, 앞에 뭐가 생략되었지? 이시 생략되었지? Jenny, 너 여가 시간에 뭐 할 거야? 뭐 하니? 나는 테니스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쳐. 친구들이랑. 너는 어때? 하준아. 나는 테니스를 못 치지만 배드민턴 치는 것은 좋아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like 뒤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도 되고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와도 되지. 그래서 like to play badminton 해도 됩니다. 그래? 그러면 자, 누구랑 너는 보통 배드민턴을 함께 치니? 자, 이 who는 whom과 같죠? whom이 생략된, am이 생략된 거예요. 나는 actually 실제로, 실제로라는 말 맞지? 그 스쿨 배드민턴 팀 안에 속해 있단다. 와우, wow, I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네. 그 뭐냐면 네가 여기 속했다라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 같이 언젠가 쳐보는 게 어때? 물론이야. 내일은 어때? 우리 내일 학교 그 체육관에서 2시에 만나자. 좋아. 그때 보자. 그랬죠? 자, 그다음 거. 민수야,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너 여가 시간에 뭐 해? 나는 보통 요리를 해. 너는 어때? 나도 요리를 하는데. 우리 같이 요리하자. 이번 주말에. I usually watch TV. 나는 되게 TV를 봐. 이거 뭐요, 이거? 아, 알았어. That sounds great. 멋지구나. I see. 자, 주말에 나는 보통 TV를 본다는 얘기구나. 그렇지? 어쨌건 이렇게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That sounds great 할 때 이거 that은 생략이 가능하겠지. 그렇지? 자, 주말에 여가 시간에 뭐하니? 나는 친구들과 테니스를 쳐. 너는 어때? 나는 친구들 아빠와 테니스를 쳐. 테니스가 아니고 테이블 테니스를 쳐. 탁구를 친다는 거네. 그 다음 거. 에이미야, 너 오늘 바쁘니? 아니, 왜? 우리 영화 보러 이번 오늘 저녁에 같이 갈래?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같이 가는 게 어때? 같이 가자. 그지? Why don't we니까 렛츠죠. 아, 미안하지만 나 약간 피곤해. A little tired. 약간이란 말이지. A little. 약간 피곤해. 내 생각에는 나는 집에 가서 약간 휴식을 취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need to 동사원형이죠. 여기 앞에도 to가 있다가 생략되었겠지. 그렇지?
자, 수호야, 여가 시간에 뭐해? 배드민턴을 치거나 배스킷볼 농구를 해. 너는 어때, 테드야? 나는 친구들이랑 농구를 해. 우리 내일 같이 하는 게 어때? 좋아, 멋지구나, 그렇지?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페이지 보시면은요, 120페이지. 조정 경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조정 경기. It's a warm sunny day in April in London. 런던의 4월의 어느 따뜻한 날이었어. 따뜻하고 화창한 날입니다. 이 is은 비인칭 주어시죠? 날씨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리고 자, there are over 200,000 people.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there are 하면은 복수 동사가 와 있으므로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가 와 있는 거지, 그지? On the bank of the Thames River, 그 템스강 강둑에 말이죠. 뱅크는 강둑을 말하죠. 강둑 위에 온. 자, what are they all trying to see? 그들이 모두 무엇을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 be ing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try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it is the first right between A and B 보이지? 옥스포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사이의 조정 경기입니다. The boat races rowing contest between Oxford and Cambridge. 이 boat race라고 하는 거는 네. 자, 이 조정 경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잠깐만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좀 할게요. 네, 확인했어요. boat race라고 하는 거는 조정 경기인데 이 조정 경 boat race라고 하는 거는 그말 그대로 이제 보트 레이스인데 로잉 콘테스트가 조정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것도 조정 경기, 이것도 조정 경기. 근데 이 로잉을 조정 경기라고 했을 때 보트 레이스는 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사이의 조정 경기를 또 보트 레이스라고 이름을 따로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사이의 조정 경기를 일컫는 말이라는 거지. 근데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자, 영국의 가장 오래 두 개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라는 거지. 요두 대학은 알겠지? 그래서 oldest, most famous 최상급이 두개 나와 있지.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라는 거죠. 자, 그것은 1829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started 했으니까. And has now become a major international sporting event. 자, has now become,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 지금 현재 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29년에 스타팅을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잖아. 그래서 지금 상태를 설명하자면은 어떠냐면 주된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종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스포츠 조정 경기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1829년에 시작되어서 이제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이 되었어요. 그죠? 메이저는 주된이라는 말이죠. 주된 또는 주요라는 말이죠. 인터내셔널은 국제라는 말이니까 스포츠 종목이 되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결과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현재 완료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네.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It is usually held every year. 보통은 매해 열립니다. is held는 개최되다. be held는 개최되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hold가 무언가를 개최하다라는 말이니까 경기의 입장에서는 개최되어야 하므로 이 자리에 수동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트 레이스에서의 각각의 팀은 그죠? 이렇게 묶었죠? 앞에 있는 each team이라고 하는 주어를 수식해 주죠. 자, 주어가 each 플러스 단수 명사면은 항상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has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자, 8명의 그 조수 그러니까 노젓는 사람들을 갖고 있고 and one more person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자, who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이 person을 꾸며 주고 있죠. Does not row 노를 젓지 않는 사람으로서 콕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말로는 타수라고 해요. 타수. 그래서 타수 한 명과 조수 8명, 총 9명으로 이루어진 경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치를 잠깐 설명하면 이치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오든 아니면 이치 오브 뒤에 복수 명사가 오든 자, 주어가 이치면은 동사는 반드시
단수 동사로만 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도 됩니다. each of teams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사는 항상 단수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8번 내려가면 첫 번째 조수는 보우라고 불리고 마지막 조수는 스트로크라고 불려요. 그러면 배가 여러분 밑에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가 뱀 머리 부분이고 여기가 배 꼬리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콕스가 탑니다. 이 사람은 콕스예요. 타수죠. 그 다음에 이제 뱀 머리로부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럼 1번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번에 아까 방금 보우라 그랬죠? 이 보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라스트 로어를 뭐라 그랬어요? 이 라스트 로어는 스트로크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름이 세컨드, 더드, 포스, 피프스, 식스스, 세븐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수상 아니고 기수군요. 네, 2, 3 이런 식으로 기수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죠.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보호하고 스트로크를 방금 설명했죠. 그다음에 지금 배 진행 방향 요거예요. 이게 뱀 머리예요. 아시겠죠? 머리로부터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 아더는 나머지잖아. 그래서 나머지 조수들의 각각은 여기 보면 each 플러스 복수명사가 나와있지 each of 복수명사 생각할까? each of 복수명사라고 하더라도 동사는 단수라 그랬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나머지 조수들의 각각은 이게 주어져? 그러니까 동사는 단수 동사로 이지 받지? numbered in order 자, in order는 무슨 말이야? 순서대로 번호가 지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the eight rowers and the cocks have different verbs. 그 8명의 조수들과 1명의 콕스라고 하는 타수는 각각 다른 역할들을 갖고 있대. 그지? 그래서, 그 1번 조수인 보와 투, 이 두 사람은, 요 두 사람이 하는 일이야. 요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keep the balance of the boat. 이 보트의 균형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보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균형 유지. 자, 그 다음에 the middle four rowers, 중간에 있는 three, four, five, six, 이렇게 이 네 명은요, 이들은 누구냐면은 the powerhouse of boat, 그 보트의 동력실이에요. 동력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면 they are usually less skillful, more powerful than the other rowers, 나머지 조수들에 비하여 the other는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조수들에 비하여 덜 기술적이지만 그러나 더 힘이 좋은 거죠. 덜 기술적이지만 더 힘이 좋은 거죠. 누가? 그 2, 3, 4, 5번의 동력실이. 그렇지? 그죠? 그들을 대의로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세븐은 누구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 칵스 쪽에 붙어있는 요 세븐을 말하죠. 스트로크 바로 뒤에 있는 그죠? 배 후미 쪽에 있는 이 사람은 세븐은 세븐과 더 스트로크 그러니까 8번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름은 스트로크라고 이름이 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The stroke rate and rhythm Set the stroke rate Stroke rate은 노젓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노젓는 속도 스트로크가 저음을 말하지 그래서 노젓는 속도와 그 다음에 리듬을 결정합니다. 노젓는 속도와 리듬을 결정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모든 조수들은 뒤쪽으로 앉아있지만 그러나 타수는 앞쪽을 향해 앉아있습니다. 타수는 한 명이니까 페이스에서죠. 그렇죠. 조수들은 여러 명이니까 페이스, 동사 원형으로 말했어요. 더 칵스는 매니, 그러니까 타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플레이어 롤이란 자체가 역할을 하다라는 말이므로 여기 임포턴트, 매니 임포턴트가 들어가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는 Not only able to be, A뿐만이 아니고 B도 한다는 건데 그 보트를 안내할 뿐만이 아니라 타수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뭐 힘내, 뭐 조금만 더 가, 뭐 바로 옆에 우리 경쟁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motivate 합니다. 그러면 이 he가 주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 guys, 두 번째 동사 motivate 둘 다 단수 형태로 와 있죠. Because it does not row, 그가 노를 젓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때야 돼요? should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가벼워야만 하는 거죠. 그지?
자, 이것이 더 여기 this is why라는 것은 뭐뭐한 이유이다, reason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카스도를 여자가 카스를 할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A woman can also be the 카스. can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또한 카스가 될수 있는 타수가 될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자는 타수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그래서 그 여러분 무한도전에 조정 경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외국에 나가셨을 때그 1등 했던 팀이, 옥스퍼드 팀이, 실제로 여자 타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선생님 기억에 1등 했던 팀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이 경기 연습을 해줬던 팀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여자 타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정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그 빈도율도 많은, 출제 빈도가 많은 문장이 나오죠. 보트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져 is 뭐냐면, 뭐예요? 조화와 팀워크예요. 조화와 팀워크. 조화와 팀워크,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조화와 팀워크. 아시겠죠?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빈칸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농구나 농구 또는 축구와는 달리, unlike는 뭐뭐와는 달리, 이 부분도 unlike 대신에 like 해가지고 뭐뭐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아, 틀리지 않았느냐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구나 축구와는 달리 there are no stars on rowing team. 어디에? 조정팀에는 스타 선수가 없어요.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요. 득점 넣는 사람이 없잖아. 그지? 보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어져 해야지. 에브리는 항상 단수로 취급받으니까 has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자, has to는 뭐뭐 해야 된다, must지. as a team, 뭐로서, 하나의 팀으로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보트 경기는 처음에는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아닐지도 몰라요. 이 메인은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약한 추측의 조동사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매우 재미있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 됐지? 그러나 어쨌건, 자, after all, 결국 어쨌건 결국 everyone seems to be doing the same thing. 모든 사람들이 seems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말이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 be doing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be ing니까 이거는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완료가 아니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보기에는. 그러나 그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그 보트 경기의 진실을 이해를 한다면,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거야. 진정한, 그것의 진정한 beauty, 뭐요? 아름다움을.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뭘까? 바로, 여기서 콜론으로 연결되지. The importance of teamwork. 팀워크의 중요성. 그지? 팀워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뒤로 넘어가서, 교과서 지문 다보기를 볼게. 네. 자,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자, 뭐뭐 하는 게 어때가 아니고, let's지, 그렇지? 뭐뭐 하자. 우리가, before we start,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기본 스트레칭을 하는 게 어떨까? 이랬어. It's very easy and good for your back. 쉽고, 너의 등에 좋아요. 어? 네, 참, 등이 아니고, 네 허리. back이니까, 그렇죠? 허리에 좋아요. 나를 따라해. 자, 먼저, 바닥에 앉아서, put your legs forward. 네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알겠지? 앞으로라는 forward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발을 stretches. 쭉 뻗어. over your head. 네 머리 위로 쭉 뻗는 거야. 됐지?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게, 이거 발이고, 그렇지? 손이고. 됐지? 여기 머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ake sure. 이거는 뭐뭐를 확실히 해라. 반드시 뭐뭐 해라라는 말이지? 응. Your back이 꼿꼿하게 서 있도록 만들어라. 반드시 네 얘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게. 알겠지? 구부정하게 하지 말고 구부정하게 만들고. 좋았어. Everyone is doing great.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Both race. 자, 조정 경기는 그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사이에서의 로잉 콘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은 영국에서 두 개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에요. 됐지? 그것은 1829년에 시작되었고, 이제는 무엇이 되었냐면, 주요 국제 경기 종목이 되었어요. It's usually held. 보통 열립니다. 매해. 자, 이 보트 경기는, 처음에는 재미있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seems to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보트 경기의 진실을, true nature, 그렇죠. 진실을, 본질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본질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너는 그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팀워크의 중요성이지. 됐지? 이거 다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내용은 또 기억을 해야 된다. 해석뿐만이 아니고, 그지?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 데이가 뭐예요? 우리 운동회라고 하지? 학교 운동회에서 클래스 나인 스마일스. 그 클래스 나인이 뭐야? 9반이 웃음을 짓는다. 그 지금 이게 제목이잖아요. 어떤 타이틀인가 봐, 기사에. 9반이 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9반이 우승했다 이 말이겠지. 자, 올해의 스쿨 스포츠 데이 운동회는 was held, 열렸다. 어디에, 어디에서? On the, school play field, playing field, 학교 운동장에서 Friday, September 21st, 9월 24일, 금요일에 열렸다. 됐지? 자, 그 다음에 클래스 9, 9반이 1등상을 거머쥐었다. First place를 획득했다. 우승했다. 그지? 그래서 1등을 했다. 그들은 not only 뭐뿐만이 아니고 A뿐만이 아니고 B도에서도 우승했다는 거지. 그래서 축구 게임에서뿐만이 아니고 자 농구 게임에서도 우승했다. 각각의 클래스는 주어도 보여주었다. 그들의 최고의 팀워크를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great fun. 정말 재밌었다. 됐지?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야. 그는 be good at ing 하면 어디 어디에 능숙하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능숙하느냐? 점핑에 능숙해서. 이 콤마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어 조던이라고 부른다. 코드는 이제 오형식 동사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됐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